你爸挺顶的。奶奶，어디에숨기지라는이야기를읽어드릴게요읽어드릴게요엄마빗자리가알이낳을때가되었어요알이어디에낳아줄까요엄마빗자리가걱정스럽게물었어요글쎄요아빠물자라는고개를갸웃거렸어요우선내등에닿아요좋은곳을찾아볼게요엄마물자물자라는아빠물자라등에알을낳았어요아빠물자라는아이들을얻고헤엄쳐다녔어요어저게뭐지물풀사이에긴알주머니가보였어요아뚜껑이알이구나나도물풀에알을숨겨야지그때붕어한마리가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다가왔어요야맛있겠다붕어는두꺼비알이꿀꺽삼켜버렸어요아빠물자라는깜짝놀랐어요어이구여기는안되구나아붕어가진짜붕어는육식이진짜사납네요어손금니가나있으니까드라큘라키키재미아빠물자라는물밖으로나갔어요어저게뭐지풀잎에뭉쳐있는하얀거품집을보았어요아빠물자라는살금살금다가왔어요어거품이나만거품벌레집인데거품벌레예요거품나만아사마귀가만든거야와봐봐요저봐봐요사마귀가만든거보여줄게요쉿자리가사마귀가날카로운앞발이들고튀어나왔어요건지마내가만든아이집이야사마귀가만든거근데거품벌레또거품에알이나요진짜요신기방기사마귀가눈을부릅뜨고말했어요그래아빠물자라는입을딱벌렸어요나도거품집을만들수있으면좋겠다아빠물자라는사마귀를부러웠어요어저게뭐지거미줄에매달린공을보았어요이건내알이야꽃무늬에서뽑은실로감싸놓은거야이거이게진짜크다근데이건내놓은거야거미가자연스럽게말했어요나도거미줄을만들수있으면좋겠다아빠물자라는거미를부러웠어요어저게뭐지노란잎에노란알들이붙어있었어요나뭇잎내동생들이에요나처럼알에서꼭떼어낼거예요나방애벌레가나뭇잎이갉아먹으면서말했어요숲에서지우면조금안좋을것같은데이쪽이아니나무에서지우면조금안좋을것같은데나무에서멍숭이이런게살려면뭐멍숭이같은게잘먹을것같은데아저씨는왜알이없고다녀요나방애벌레가물었어요응알이숨길곳을찾고있어그러면우리처럼나뭇잎에숨기면되잖아요아하그랬구나그러면되겠구나아빠물자라는나무에기어올랐어요붕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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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이날아왔어요저말벌은나방에벌레를침이놓았어요아이쿠나방에벌레는꼼짝도못했어요그러니까나무에숨으면벌들이
고기고. 어이들이 특히 장수 말벌이랑 일벌이 조심해야 돼요. 말벌도. 왜 애벌레한테 침을 쏘았니? 아빠 보지 않으니까 놀라서 물었어요. 꼼짝 못하게 해. 우리 집으로 데려가지. 왜 애벌레를 데려가? 우리가 살아있는 벌레 몸에 알이나 새끼들은 벌레를 먹고 자란단다. 새끼들이 벌레를 먹고 자란대요. 오, 진짜 무섭다. 무섭게 생각. 진짜 무섭겠죠. 무섭다. 말벌은 애벌레를 움켜쥐고 날아갔어요. 에이, 나무도 위험하구나. 아빠 윗자라는 한숨이 푹 쉬었어요. 그냥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등에 들고 가면? 봐봐요, 딱 좋잖아요. 그쵸? 쇠똥구리! 양차, 쇠똥구리가 쇠똥을 뭉치고 있었어요. 또왜 뭉치니? 아빠 빗자락아 다가가서 물었어요. 우리는 똥 속에서 알이 났거든. 똥 속에서 알이 낳는다고? 그래, 새끼들이 깨어나면 똥을 먹고 자란단다. 똥을 먹고 자란대요. 아, 원래부터 그래요. 저 알아요. 그래, 새끼들이 깨어나면 똥을 먹고 자란단다. 새똥구리가 말했어요. 오오오오. 너는 왜 알이 없고 다니니? 새똥구리가 물었어요. 응, 알이 숨길 곳을 찾고 있어. 아빠 붙자라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처럼 똥 속에서 숨기면 되잖아. 새똥구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럴까? 아니야, 우리 새끼들은 똥을 안 먹으면 안 돼. 아빠 붙자라는 고개를 쥐었어요. 에이, 할수 없다. 내가 얻고 다니는 게 제일 좋다. 아빠 부자라는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 부자는 새끼들이 깨어날 때 동안 업고 다녔어요. 아빠! 드디어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아빠 부자라는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 자란 새끼들이 가끔씩 업어준대요. 쇠똥구리 찾았다. 기생말벌인가 거생말벌인가 이게 애벌레를 잡아먹는데요. 무자라도 무섭게 생겼네. 보니까 봐봐요. 무자라 이렇게 생겼어. 진짜 무섭죠?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쇠똥구리는 진짜 힘세게 모였어요. 똥구리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곡충이 쇠똥구리예요. 와, 아닌가? 거미네. 여기에서 나온 궁중들은 얼마큼이나 있을까요? 궁층 알겠죠? 기다려요. 저도 세어볼게요. 맞춰봐요. 언니, 알이 어디에 숨기지?